자, 이번 강의는 280페이지죠. 소멸시효의 요건입니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따라서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니까 우측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소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요. 점유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물론 채권도 청구권은 채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리겠죠. 2번 상린관계상의 권리. 자, 상린관계는 설명드렸지만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예요. 관계지 독립된 용익물권은 아닌가 아니기 때문에 상린관계 관한 내용은 소멸시효 걸릴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자,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채권과 용익물권이잖아요. 따라서 형성권, 항변권 이런 거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3번 동시이행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 항변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4번 담보물권 5번 점유권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합쳐보면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는 거죠. 6번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이 나오는데 자,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인도는 해줬지만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이죠. 자, 우리가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어요. 다만,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등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 걸리겠죠.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문제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죠. 물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걸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매수인이 만약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잖아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받아서 그 목적물을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럼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그리고 을은 점유를 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유를 계속하는 것만 권리 행사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당연히 뭐죠?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의뢰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권리가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자, 아무튼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갑에게 있는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아니면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인도했을 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 왜냐하면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반원의 원칙인 거죠. 지가 실컷 팔고 스스로 임도해 준 후에 이제 와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기죠. 7번 기타 판례상 문제되는 경우인데 1번 점유취득쇼입니다. 점유취득쇼는 우리가 여기서 안 하고 다음에 하겠지만, 자,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취득쇼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거든요. 다만 취득쇼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데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시작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세한 것은 취득시효 할게요. 그 다음 2번 민법 부칙 제10조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이 이것도 좀 설명드리긴 그런데 물권법 할 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59년 12월 31일까지 왜 그런지 물권법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의사주의였어요. 물권변동에서. 따라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60년 1월 1일부터 우리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때부터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이제는 등기를 해야지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요 59년 12월 31일까지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등기를 강제하기 위해서 부칙에서 일정 기간 동안 등기를 해라.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이 소멸한다라고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 물권이 소멸된 것이니까 부칙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사하는 그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라는 판례입니다. 이런 것까지 되지는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죠? 아무튼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 올리지 않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 걸리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죠. 2020년도 작년도 문제네요. 문제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울수록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자, 기본 확인 문제.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 채권과 용익물권이죠. 따라서 1번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은 안 걸리겠죠. 3번 주위 토지통인권은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뭐에 걸립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5번. 2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니까 소멸시 시작점, 기산점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60조 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쭉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12월 31일 날까지부터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돌에야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12월 31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1. 확정기한부 채권은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들? 두 번째. 내가 죽으면 너에게 뭐 할까요?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냐면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죽었을 때부터 시작하겠죠. 2. 불확정 기한부 채권.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안영찬이 뒤졌을 때부터 시작이 된다. 세 번째,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기한을 안 정했다면 당장 돈 달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부터요?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날짜를 안 정했다면, 갚을 날을 안 정했다면 언제든지 당장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이 되는 거죠. 우측에 3번, 기한이익 상실이죠?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어요.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죠.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시아의 세계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원칙은 뭡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3. 보시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나머지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것인가 또는 종례대로 할부 채 변제를 청구할 것인지는 채권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 채무에서는 아예 괜히 읽어봤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요렇게 할부 채권은 괜히 읽어봤네.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개시된다. 진행된다.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요 1월 달에 얼마 주기로 하고 2월 달에 얼마 이렇게 3월 달에 얼마 돈을 나눠서 주기로 했단 말이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할부 채권은 한꺼번에 몽창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 채권이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적을 필요 없죠. 자, 언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불법행위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따로 기억해야 되는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두 가지예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럼 이 3년짜리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2번.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이것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겠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두 가지입니다. 3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더 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3년째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작이 되고 10년째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6번 부당이득 반환 채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7번 선택적권 선택권 행사할 수 때부터 진행이 되겠죠. 8번 구상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이 될 텐데 구상권을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냐면 채무를 변제해 줬을 때부터죠. 그래서 채무를 변제한 때 지급한 때부터 구상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시작이 되겠죠. 여덟 번째 부작위 채권입니다. 아홉 번째네요. 부작위 채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안 하기로 한 채권이잖아요. 제가 제처한테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담배를 안 피우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제처에게 담배를 안 피울 부작위 채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처는 저한테 언제 담배 피지 말라고 지랄거릴 수가 있냐면 담배를 폈을 때 지랄거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부작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 행위가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뭐죠? 진행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판례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요하는 결리인데 이거는 뭐죠?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우리가 임대차에서 정리할 건데 그때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가지나 되네, 그죠? 10가지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내용은 권리 행사가 이것이 왜 가능한 때인지를 뭐예요?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 지상권이죠. 용익물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은 소멸시효 올리고 그 기간은 20년이니까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시효 중단.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러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니까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 담배를 안 피우려 했으면 언제부터요? 담배를 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했죠. 따라서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체결 시부터 진행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최고가 있은 후 자 최고 이행 후 촉구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 내에 더 확실한 압류 및 가압류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 또는 가압류하면 그 최고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테니까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된 때부터 실행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아무튼 소멸시효란 소멸시효 기산점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할 것. 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몇 년입니까? 10년이고 용익물권은 몇 년입니까? 20년이다. 근데 채권의 경우에는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요 3년짜리, 1년짜리를 외워서 풀라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잘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잘 내진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 암기하는 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짜리가 나오죠. 163조입니다. 정리해볼게요. 쭉 줄여보자고요. 자, 3년의 소멸시효 걸리는 게 있어요. 첫째, 1에서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죠. 나 이거를 그냥 이자나 금료나 부양료, 사용료 등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3번 도급받은 자 기사,
4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행위사. 5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2, 3, 4, 5호는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직, 종사자, 채권. 의사, 약사, 간호사, 뭐 기사 이런 공증인, 공인행위사. 그냥 전문직, 종사자의 채권은 3년짜리다. 6호와 7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해가지고 세 번째 생산자 및 수공업자의 채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자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솔직히 이것도 내용 들어가면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년짜리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자 우측에 164조죠. 여간 음식점, 대석, 오락실, 음식역, 대송료, 입장료, 2보, 2호, 이유복, 침구, 장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라고 하냐. 그냥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채권은 1년짜리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채권은 1년짜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3호 노역인 연예인이죠. 비전문직입니다. 비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노역인이 나오니까 1년짜리다. 재밌는 거는 연예인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법이 만들 때는 50년대니까 연예인을 거의 노역인 취급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학생 나오죠. 네 번째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채권은 1년짜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채권, 그 다음에 노역인과 같은 비전문직 종사자의 채권, 그 다음에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채권은 1년짜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3년짜리나 1년짜리인데 이 단기 소멸시에 해당하는 채권이 만약에 판결로 확정이 되면 이때는 10년짜리가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학원비를 안 냈어요. 학원비를 안 내면 요 학원비는 몇 년짜리죠? 1년짜리죠. 1년 버티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 학원 원장님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로 확정이 됐다면 이제 몇 년짜리가 되는 거죠? 10년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단기라 하더라도 10년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 민사재판에 한한다. 따라서 행정재판이나 또는 형사재판의 판결은 소멸시효를 연장시키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단기 소멸시효를 3년짜리, 1년짜리를 10년으로 하는 것은 결국 뭐죠? 민사재판에 한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으로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하단에 보시면 뭐 이행판결이든 확연판결이든 상관은 없어요.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소멸 중단. 아니 그냥 하지 말까요? 그냥 이렇게만 하죠. 판결로 확정이 되면 10년이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고요. 중단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멸시효 중단 사이라는 것은 결국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 다시 뭐 하게 돼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단에 보시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서 좌측에 맨 밑에가 있어요. 그러면 권리 행사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입니다. 아, 특히 채무자가 승인하는 것도,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일종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권리 행사로 봐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권리 행사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게 되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의뢰를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게 되는데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첫째, 재판상 청구를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한 거죠. 청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민사재판만을 말한다. 형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을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응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송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내가 응했어요. 응소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응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러니까 단순히 응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했다면 이것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응소가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뭐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경우죠. 근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응소만 했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넘기셔가지고 뭐 재심의 소가 나오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가 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293페이지 오시면 파산 절차에 참가. 파산 절차에 참가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3번 지급 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권리 행사니까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켜요. 화해를 위한 소환과 임의 출소 이것도 뭐죠? 권리 행사예요. 따라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최고가 나오죠. 최고도 권리의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뭐하냐면 중단시켜요. 근데 문제는 최고는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6월 내에 최고한 후에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돼.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 좀 읽어볼게요. 294페이지에 174조입니다. 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파산 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 좀 길으니까 간단하게 체결한 후에 6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유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7번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도 권리 행사로 봐가지고 일종의 권리 행사로 봐가지고 소멸시효를 뭐죠? 중단시킵니다.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뭐 승인의 승인권자가 나오고 승인의 상대방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승인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다시 뭐하게 돼요? 시작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